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로 전문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섹터 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나오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야기된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에 대해서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이코노미스트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력에서 보셨지만 대우경제연구소부터 아주 수십 년 동안 매크로 쪽을 담당하신 분이라서 아주 오늘 깊이 있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먼저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요. 그죠? 예,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뭐 이게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쪽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분석, 뭐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우리 박상현 이코노미스트께서는 지금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도 뭐 이번 사태가 이제 벌어지기까지 다양한 저희도 뭐 시나리오를 사실 제시를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했지만 최근에 상황을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미국과 러시아 간의 무력 충돌만 없을 뿐이지 사실상 시나리오 상으로 보면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듯한. 그러니까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미국의 이제 러시아에 대한 그 달러 결제망 퇴출 뭐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가장 강력한 이 경제 제재를 사실은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제 상황은 조금 더 악화되는 모습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새 뭐 무슨 일이 터지면 이제 공급망 얘기를 사실 좀 많이 하는데요. 항상 뭐 요번 같은 경우도 이제 에너지 공급망 또는 어떻게 보면 농산물 공급망 뭐 이러한 것들에 결국 이제 차질을 촉발시킬 수 있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뭐 연초부터 계속 얘기되는 이러한 글로벌 물가 압력 뭐 이러한 것들이 자칫 뭐 스태그플레이션으로까지도 이제 전염이 될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어떤 리스크를 좀 안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이렇게 뭐 전쟁도 전쟁이지만 글로벌 경제를 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달갑지 않은 뉴스인 부분들이 분명한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제 금융시장의 반응 자체는 다소 조금은 의외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미국 주식시장도 올랐고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사실은 반등을 했는데 거기에는 뭐이 스위프트 퇴출 전에 사실은 그 주식시장이 반응을 했기 때문에 사실 미국 시장도 했죠. 그래서 제재 수위가 좀 낮다라는 어떤 반응도 하나 있었고 또 우리가 금융시장이 항상 이제 선례를 많이 보는데 그때 이제 뭐 요새 많은 얘기는 바이 더 인베이션 제가 발음이 좀안 좋아서 그런가 결국 이제 전쟁을 사라라는 어떤 전쟁 그러한 나서 주가가 빠지면 사라. 예예 이제 그 후에는 괜찮았다. 예 그러니까 그거의 과거 경험을 보게 되면 뭐 이제 걸프전 이후에 걸프전도 있었고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있었고 이라크 전쟁 또 크림반도 합병 뭐 이러한 사례를 보게 되면 항상 이제 리스크가 고조되다가 그래서 주식시장이라든지 금융시장이 혼란을 겪다가 결국 이제 전쟁이라는 부분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주식시장이 이제 안정을 찾는 뭐 이러한 심리가 아마 좀 작용을 한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보기엔 한 가지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중동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그 전쟁 자체는 미국이 특히 이제 유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전쟁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사실은 정리가 된 부분들이고 이번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고 미국은 이제 수습하는 단계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아직도 갈등 관계가 해소되는 좀 시간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예로 삼을 수 있는 게뭐 지금 말씀하신 뭐 크림반도 뭐 이라크 전쟁 그죠? 그다음에 또뭐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건데 그런 거보다는 이게 좀 심각한 거죠.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아무래도 미국과 러시아가 충돌했다라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저희가 1990년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고, 사실 저도 이제 그 아까 뭐 대우경제연구소를 잠깐 말씀하셨지만, 뭐 대우그룹이 뭐 글로벌 경영을 하면서도 루마니아에 잠깐 근무를 한 동유럽에 근무를 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제 그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냉전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좀 완화됐. 어떤 분위기가 사실은 근 30년 동안 지속이 되어 왔던 부분들이고요. 근데 최근의 상황 자체는 오히려 이러한 신냉전 분위기가 더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이전에 중국과 어떤 미국과의 어떤 갈등 문제라든지 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렇게 철군하는 모습 자체는 뭐 과거의 미국의 모습은 사실은 좀 아니지 않겠느냐. 미국의 말빨이 좀 떨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예. 과거에 뭐 저도 사실 요새 이제 자료를 읽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 이제 딱게 마음에 뭐 와닿기보다는 뭐 조금 얘기한 것들이 좀 공감이 가는 것들이 어떤 미국의 이제 보수주의자 입장이죠. 미국이 일단은 그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나에서 약간 미국이 세계 질서에서 관망주의로 돌변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사태들이 사실은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국우선주의, 뭐 미국의 자국우선주의도 나오지만 여하튼 그러한 것들이 세계 질서, 그러니까 미국 주도의 어떤 세계 질서 자체를 흔들고 또 어떤 글로벌 공급망, 안정적인 공급망 자체도 뭔가 조금 훼손시키는 그러한 결과가 된 상황들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거기에 좀 기름을 좀 부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좀 뭐 다들 얘기하신 신냉전 분위기 자체가 자칫 향후 글로벌 경기에 상당히 조금 부담을 좀 줄 수 있다라는 네. 좀 생각을 좀 하고 네.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중동에서 일어났던 분쟁 같은 경우에는 그 분쟁을 통해서 사실 유가가 안정화되면서 그렇죠. 예. 세계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이 전쟁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정치 질서가 세게 부딪히는 과정이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공급망 교란이고 예. 그래서 그거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인플레 이슈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훨씬 더 말하자면 뭐 한 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신 거죠? 그렇죠. 특히 이제 네. 에너지 공급망에다가 더불어서 네. 사실 또 하나 중요한 게 사실은 그 곡물 가격으로 사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뭐 우크라이나 곡창지대 우리 이렇게 4시간에 네. 많이 배웠잖아요. 네. 밀 이런 거는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무지하게 세계 거의 1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뭐 네. 지금 뭐 수출량으로 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뭐 세계 3대 곡창지대라고. 네. 저도 우연히 이번에 알았지만 그 우크라이나 기가 이렇게 네. 위에 푸른색이고 밑에는 이제 노란색으로 돼 있는데 네. 위쪽은 하늘 뜻하고 밑에는 그 곡창지대를 표현한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국기에 반영이 될 정도로 광활한 어떤 평야지대고 거기서 네. 이제 곡창 각종 이제 곡물 자체 특히 이제 밀 이런 것들이 생산이 많이 되는데 사실 이 곡물 가격이라는 거는 항상 보면은 세계 어떤 여러 가지 리스크를 좀 촉발하지는 좀 단초가 됐던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예, 옛날에 예. 그 언제죠? 중동의 봄 때도 예, 중동의 봄 때. 예.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밀 가격 이러한 것들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결국 그건 사실 금리로 통제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네. 그러니까 물가 리스크 자체가 커진다라는 거는 또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의 불만 자체가 사실 좀 커지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경제의 어떤 심리라든지 경제 혼란을 사실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뭐 저희가 이제 유가라든지 뭐 이러한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우려도 사실 크지만 네. 이러한 곡물 가격으로 촉발되는 우리가 뭐 그걸 에그프레션이라든지 용어를 네. 쓰는데 뭐 그러한 것들이 같이 온다라고 네. 하면 연준이라든지 세계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자칫 좀 물가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조금 네. 하이퍼 인플레이션 뭐 이러한 쪽으로 좀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사태는 사실 좀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게 2012년도였나요? 네, 그때 왜 곡물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사실은 그게 그냥 뭐 경제적인 이슈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중동 쪽에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집트부터 해서 그때 뭐 이제 그렇잖아도 네, 이 잠재되어 있던 정치적인 불만 이런 것들 폭발하면서 중동의 봄, 뭐 민주화 운동하고 연결돼서 그렇게 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도 그럴 조짐들이 사실 최근에 그런 곡물 가격들이 좀 많이 올라왔나요? 예, 뭐 최근에 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좀 급등을 하는 추세에 있는 네.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이 상황 자체가 더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네. 그러니까 뭐 계속 말씀드린 중앙은행이 통제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뭐 금리라는 부분을 올려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금리를 그 올린다고 수요에서의 어떤 억압하는 부분들이고 금리를 올려도 빵은 예,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급 쪽에서 오는 쇼크 자체를 뭐 금리로 손댄다는 거는 사실은 1차 오일 쇼크 당시에 있었던 네. 정도의 한 번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연준 또 우리 뭐 전 세계 중앙은행이 조금 딜레마에 좀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네.